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25일 4월 월말 경마 1호 경마 진검다리 UCC 들어갑니다.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자, 오늘 토요일 경마가 역시나 배당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뭐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흘러간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와중에 메인 승부 두 개, 과천 5경주, 부산 5경주. 먼저 과천 5경주에는 배당이 나중에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빨갱이들을 다 잘랐습니다. 레벌레 팔린 거. 3번 베링맨, 8번 파노라마칸 다 잘랐죠. 9번 장산 몬스터 이런 거. 오로지 12번, 11번 단통. 거기에 뭐 한 20배짜리 두 근육 받쳤죠. 20배짜리 10번 마이티 후하고 13번 언비튼 가이하고. 자, 12번, 11번 3배짜리지만은 알토랑 같이 빨갱이 꺾고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자. 시원하게 한방 갈겼습니다. 네, 부산 5경주 메인이었습니다. 5번만 마이퀸은 대가리고 마이퀸을 놓고 한구라 찍어 먹자 그랬는데, 부산 5경주 역시도 빨갱이들을 싹 잡아 꺾었습니다. 싹 잡아 꺾고 백판짜리였죠. 9번마 마이티 파워. 아쉽게 방어마권이긴 했습니다만은 한 19배짜리였는데요. 팔렸던 3번 로사, 4번 알파 어게인, 뭐 그 다음에 10번마 반지의 전설. 자, 이런 거 빨갱이를 또 싹 다 꺾고 들어갔던 메인 승부기 때문에 환수가 짭짤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부산 5경주 메인 승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5번 마이퀸의 9번 마이티 파워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하고 현장 예상할 때 한 40배 나왔습니다. 40배. 5번, 9번. 여러분들이 그 마번 문자 받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배당판을. 40배짜리가 나왔는데, 그게 조철이 문자를 보내고 이러고 저러고 메인 승부 마감이 됐는데 19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19배. 야, 그거 한 6, 7분, 7, 8분 사이에 40배짜리가 19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쨌거나 뭐 들어온 게 다행이고, 빨갱이들 꺾고 아무튼 메인 승부 두 개 때려 먹었는데, 야, 이 부산 3경주 메인 승부가 못내 아쉽습니다. 부산 3경주, 5경주 메인이었는데 3경주 메인이 결과적으로는 2착, 3착 했어요. 2착, 3착. 야, 거기 14번 크라운 펑치라는 놈이 대가리를 갖다 꽂으면서 우리 막권을 2, 3착으로 밀어냈습니다. 2번 밀리언 메이커, 12번 아델 퓨펄, 12번, 2번 메인 한 방이었잖아요. 아, 그 열받대요. 대가리로 팔리는 게 7번 마 톱스톰 대가리 맞냐. 현장에서 역시나 대가리가 팔렸는데 완전히 꺾고 들어갔는데도 인기 1위 꺾고도 그걸 못 맞췄어요. 2, 3착으로. 아, 좀 아쉬움이 좀 남았었는데요. 마지막 8경주 과천 메인도 1, 3착으로 또 밀리고. 은병하고. 아무튼 오늘 어려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려운 하루였고, 뭐 못 맞추는 경마는 어쩔 수 없죠. 조철의 실력이 있건 없건 도저히 그거는 볼 수도 없고 결과를 이해를 못할 그럴 오늘 어려운 경마, 어려운 배당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자, 빨리 잊고 오늘 1호 경마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과천 오전장에 2경주, 3경주 들어갑니다. 2경주, 3경주. 그다음에 후반부에 8경주, 9경주입니다. 2, 3, 8, 9. 그다음에 부산 경마는 3경주, 5경주, 6경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3, 5,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가운데 38광땡입니다. 3경주, 8경주. 부산 경마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호 경마도 뭐 만만치 않은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오늘 토요 경마가 조철이 상당히 자신이 있었는데, 엄한 배당으로 막 꽝꽝 터지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 오늘 과천 2, 3, 8, 9, 부산 3, 5, 6. 이렇게 승부처 위주로. 나머지 일반 경주도 몽땅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4월 월말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두면서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4월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둬보겠습니다. 자, 예상이 들어갑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죠.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자,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오늘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3번마 썬더 챔프입니다. 최근 하만시기와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컨디션도 뭐 여전히 좋고, 약한 상대 만났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6조 홍대유 마방. 돈 벌어주는 마 필이죠. 3번마 썬더 챔프. 대가리 놓고 찍어 먹으면 되겠는데, 대가리는 3번마 썬더 챔프가 정해져 있는데, 이 후차권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완식이 3번마 썬더 챔프는 왔는데, 자, 안쪽에 1번마 보라퀸도 기습 선행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2번마 지산군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빅투아르 타고 초반에 흑마커 좀 밀렸습니다. 자, 요번에 제 칼을 갈고 훈련도 열심히 해놨는데, 자, 2번마 지산군. 거기에 능검시에 끈기 보여줬던 4번마 스텔라 로드. 역시나 6번마 승승파워. 이런 거 뒷심 다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기수가 좀 딜딜해서 아쉬웠던 8번마 신데렐라. 자, 이번에 안토니오로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이동국. 핫바지가 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끈기 보여준 마필 9번마 스마티 트램. 외곽에 12번마 마유빈까지. 자, 꼬랑지는 전부 똥말들이지만,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조철의 눈깔에 한 마리가 딱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3번마 썬더 챔프. 썬더 챔프를 대가리로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야물게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배당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9번마 스마티 트램 얘가 대길이 갈것 같아요. 이동국이가.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똥말들 경주라도 우리가 이동국이한테 승부 배팅 돈 들어가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자, 9번마 스마트 트램은 아니고, 잘해야 이건 바측이고. 자, 3번마 썬더 챔프 놓고, 각설하고, 찍어먹기 한 방. 첫 승부부터, 야물딱지기 한방 꽂아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첫 승부에서 좀,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하루가 쫙잘 풀리는데, 과천 1호, 첫 승부, 2경주입니다. 자, 3번마. 썬더 챔프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시원하게 들어간다. 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2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성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성경주부터 이제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성경주가 유권 1200인데요. 한 대여섯 마리 혼전성 접전입니다. 자, 그 중에 1번 마 그린 폭주, 2번 마 레드 파인, 3번 마 블루 해마, 5번 마 거센 질풍, 11번 누비고, 13번 룰즈 크래시까지 한 6마리 접전입니다. 자, 그 중에 승부 포인트가, 자, 하만시기가 1경제는, 아, 첫 승부 2경제에서는 우리가 하만시기를 대가리 놓고 갔는데, 자, 요 2경주 레드 파인,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 선입 경기하면서 2차기 입장을 했다.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에 인코스 최적 전개로 1번 게이트에서 쥐어짰습니다. 거기에 단말 경주에 이게 출전하려 그러다가 지금 순말 경주로 들어왔죠. 이게 출주 등록을 암말 1400에 썼는데, 암말 레이스가 깨져가지고, 여기 불알쟁이들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잘 해놓으시고,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철이가 왜 승부처로 들어가나?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2번만 레드파인. 제가 불안한 이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최근 쥐어짰던 걸음이고, 암말 경주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순말 경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뒷심으로 좀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을 신청을 했다가 깨져가지고 1200으로 들어왔어요. 앞선에서 얼레벌레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가 올라오기도 전에. 자, 2번 마 레드파인이 인기 1위 팔리는 거 맞냐? 제대로 걸렸다. 조철의 대가리는 2번 마 레드파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 3경주 조철이 입상권 가능성 있는 놈들 불러드렸죠. 자, 1번 마 그린 폭주, 자, 3번 마 블루 해마, 5번 마 거센 질풍, 자, 외곽에 11번 누비고, 13번 룰즈 클래스. 자, 요 마필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대가리가 하나, 쌍승시까지 노릴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한놈 숨어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2번 마 레드 파인이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항고를 하는 겁니다. 뭐 레드 파인하고 들어오면 완장으로 완틀로 예측권 20장 갖다 쉘이 바르는 거고. 자, 2번 마 레드 파인이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갖다 우리가 항고라 때려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2번 레드 파인이 인기리 맞냐? 너희들 딱 걸렸다. 뭐 하만시기가 잘 타고 들어오면 할수 없는 거고, 저는 은근히, 자, 2번만 레드파인 올대가리가 한번 부러지면서 멋진 배당으로 한방 꽂아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달러박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3경주 넘버 3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꽂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죠. 8경주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가 3경주, 8경주, 38광땡이에요. 38광땡.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군에 1800 별정 B형. 자, 요거 8경주는 오늘 달러 박스 승부, 아, 찍어먹기 승부. 자, 두 번째 메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은
대가리 팔리는 레드 파인이 불안해서 달러 박스 하나를 놓고 들어가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팔경주에는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짭짤한 항구역을 갔다가 예측권 20장. 빨갱이들, 거꾸놈들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 또 조철 스타일로 싹 제껴놓고 자, 찍어먹기가 한 방에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팔경주입니다. 자, 14번마, 치프인디죠. 14번마, 치프인디. 대가리 왔습니다. 이거는. 문세영이. 자, 최근, 뭐, 2연승 때리고 있는데, 도지사배에 나가서, 11월 29일, 요게, 도지사배였죠. 제주 도지사배. 거기서 4착으로 딱, 가능성 보여주더니 일반 경기에 와서는 펄펄 날르고 있습니다. 자, 빨리 이제 3군 올라가야죠. 14번마 치프인디는 대가리가 왔는데 이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후차권이 1800 국산 4군의 1800 장거리입니다. 직전 경주에 좀 박현우 기수가 끌리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1번마 원더풀 플레저. 자, 다음에 3번마 머니 실크도 은근히 끈끈한 놈이죠. 자, 직전 경주에 외곽 돌면서 자리를 못 잡았는데 자, 효정이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3번 게이트. 직전에도 끈끈하게 4착이었는데. 자, 3번 머니 실크. 자, 승군전 2착 승군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4번마 제주의 요정 박태정 기수 감량에 추임력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800 경주거리 좋아 보입니다. 자, 거기에 최근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 노련한 멀로 기수가 타고 있는 7번마 이글 아이의 선입 전개도 보이고요. 기본 대상 경주 나가든 8번마 화이어트 아델이죠. 오크스에 2착을 하면서 계속 인기마가 팔리는데 최근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겼습니다. 아마 이게 또 대길이가 갈것 같아요. 8번마 화이어트 아델. 대길이라도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대길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10번마 금화 슈프림까지 한 6마리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후차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중에 한 방입니다. 요 중에 한 방. 14번마 치프인디 대가리 놓고 자, 요놈들 이외에 딴 놈이 들어오면 조철이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고 자, 요 중에 세 마리는 꺾어야죠. 빨갱이들 여섯 구멍 뚫리는 것 중에서 자, 일단 세 마리는 날려놓고 현장에서 가능하면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해서 찍어먹기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가겠습니다. 뭐긴말 필요 없죠. 메인 승부. 적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도 메인 승부 두 개를 잡았는데. 자, 내일 일요일 경마도 3경주 메인 이어서, 자, 8경주 메인도 멋지게 한방 꽂아 먹을 테니까요. 자,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 상한가 이빠이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오늘 일요 경마는 토요 경마보다는 조금 안정된 배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과천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입니다.
자, 9003군의 18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가 짱짱하죠? 뭐 8번 마 라온 터프맨이 머리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안쪽에 2번 장산바다, 3번 글로벌 전화, 6번 장산플라이, 7번 아이스펀치, 9번 정상여신, 13번 로열 스마티, 14번 사이먼 퀸까지. 자, 이거 라운 터프맨은 그럼 믿을 수 있냐? 최근 들어서 가장 무거운 부담 중량입니다. 56. 직전 경주에 널널하게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죠. 자, 최범현 기수. 최근에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열심히 타고 잘 들어오죠. 자, 8번 마 라운 터프맨. 1800만 연속 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별다른, 뭐, 현장에서 별다른 상황만 없으면, 자, 이 8번 마 라운 터프맨은 대가리 갈것 같다. 연투 기대해도 좋습니다. 직전 경주에 야리꾸리하게 들팔렸죠. 흥발하기가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라운 터프맨이 인기 4위 팔렸죠. 그러면서 깔끔하게 대가리 치고 들어왔는데, 자, 8번 말 라운 터프맨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 대가리 놓고, 자, 요거 2번 마 장산바다가 직전 경주에 이게 진로가 좀 막혔습니다. 사실 이 라운 터프맨 경주에서 이 장산바다가 2착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이 장산바다가 더 팔렸었죠. 직전 경기에 라운 터프맨보다. 장산바다 있고, 뭐 선행 쏘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할. 자, 3번 마 글로벌 천하가 있고, 자, 이 6번 마 장산플라이가 이게 좀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리는데, 직전에 이게 인기 11위에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경주 전개가 상당히 끌리고, 외곽 돌고, 그런 전개가 불리했는데, 끈끈하게 올라왔다. 걸음이 좀 늘었단 얘기죠. 5번 장산플라이. 거기에 역시 뭐, 두말 필요 없는 문세영 기수의 7번 마 아이스펀치도 직전 경주 다 와서 따였습니다. 슬링스톤한테. 다 들어왔다. 끝났다. 싶었는데, 전개가 좀 무리를 했어요. 중간에 무빙하면서 좀 넘어갔죠. 무빙하면서 넘어간 그만큼 딱진것 같아요. 7번 마 아이스펀치. 자, 9번 마 정상여인은 항상 그렇듯이 무빙으로 추입 승부 한번 던지는 그럴 마필이고. 자, 외곽에 두 마리도 어부지리 취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들입니다. 로열 스마티, 14번 사이먼 퀸, 13, 14. 자, 어떤 놈에다 갖다 찍어먹기가 들어갈 거냐? 어떤 놈을 인기 마필을 꺾을 거냐? 자, 조철에 이미 교통정리를 싹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조철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마, 라운 터프맨, 대가리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찍어먹기 한 방. 야물게 들어가는 예측권 10장짜리. 오늘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4천 경마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 부산 경마가 이제 3경주, 5경주, 6경주죠. 부산 3, 5, 6. 자, 먼저 첫 번째 승부처.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분 1400 핸디캡. 자, 요거, 짭짤하고 재밌는 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 확실한 강축 한 마리가 있고,
찍어 먹을 놈 하나 있고. 자, 3번 마 닥터 파피아노입니다.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는 대로 널널하게 그냥 마필 가는 대로 최시대 기수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잡고만 있었는데도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했는데 5군 승군을 했는데 5군 마필 중에서 그닥 센 마필들이 보이질 않는다. 이제 후차권 접전인데요. 자, 이 3번마 닥터 파피아노. 자, 이번에 승부처로 제가 지정을 한 이유는 자, 이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2번마 뉴럭스입니다. 얘가 대끼리로 팔릴 것 같아요. 얘가 대끼리로 팔릴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지정을 했는데, 자, 여기서 뉴럭스가 하나, 둘, 셋, 3연속 입상이에요. 3연속 입상을 했다가 얘 경부대로 잡아죠. 경부대로. 여기 경부대로 잡았는데 진짜로 운 좋게 3연속 입상했다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승군에서 직전 경주에 대끼리 준대끼리 팔렸는데 물론 직전 경주 상대가 센 것도 있었어요. 까디스문 그레이 엔젤. 하지만 너무 실망스러운 걸음이었다. 자, 2번만 뉴럭스 대끼리 팔리는데 완전히 꺾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예고 2번만 뉴럭스를 꺾고. 자, 그렇다면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그냥 뭐 대끼리니까 꺾는다. 조처럼 그런 예상을 하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죠. 이유가 있어야 꺾는 거고 노리는 마필이 있어야 승부가 들어가는 건데. 자, 이번 경주 1400 경주거리에 딱 맞춰서 출전을 하는 한 마리 고놈에다가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갑니다. 자, 2번마 뉴럭스 대끼리가 팔리는데 뭐 대끼리 팔리든지 말든지 대끼리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들어오면은 뭐 조철이 요거 한번 또 시원하게 하셔야죠. 조철이 요거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들어오면. 자, 2번마 뉴럭스 대끼리를 완전히 꺾고, 자, 3번마 닥터 파피아노를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부산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부산 경주가 5경주하고 6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부산 5경주. 자, 이 상한간방 때리고 들어가야죠.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요 부산 5경주의 승부 포인트는요, 예측권 20장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인데. 자, 달러박스를 하나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강력하게 대가리 팔릴게 이 3번마 부가티니, 그 다음에 7번마 BK존. 3번, 7번이 아마 빵꾸가 빵 날 겁니다. 워낙 직전 경주 걸음이 두 놈이 다 좋았어요. 3번마 부가티니는 선행 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고, 그죠? 7번마 BK존 역시도, 탄력 있는 걸음으로 대가리 까고 1400. 자, 그런데, 자, 일단 이 7번마 BK존은 국산마입니다. 자, 그래 봐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4kg 감량이 있는데, 그래 봐야 국산마 필의 승군전입니다. 이 혼합 4군 게임인데요. 이게 좀 과도한 인기를 몰고 가는 것 같다. 5경주 7번마 BK존 국산마의
승분전인데 과도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자, 문제는 이거 3번마 부가틴입니다. 부가틴이 얘도 이게 페로비치가 선행을 가갖고 대가를 깠는데. 자, 문제는요. 지금 발빠른 말이 10번마 운봉산이 있고, 12번마 치트키도 있고, 그죠? 얘가 선행을 만약에 뺏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지금 부담 중량도 3kg를 더 받았고, 만약에 선행을 못 간다. 왜? 얘는 여기서도 선행을 받은 게, 여기서도 선행을 받은 게 출발이 빨라서 받는 게 아니고 밀고 나가면서 받았습니다. 대아시로 받았다는 얘기죠. 만약엔 이 운봉산이 상당히 빠릅니다. 마필이. 자, 진경이가 그냥 잡아주면 몰라도 이거 3번마 부가티니 열심히 선행 경합하다가 이거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이고, 7번마 BK존 이마필은 승군전에 아무래도 국산마인데, 물론 포인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싸워왔던 상대들보다는 센 놈이다. 자, 요번 경주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뭐 3번, 7번이 점배당이 나오든 두 배가 나오든 세 배가 나오든 어차피 조철의 머릿속에는 남들이 다 대끼리 대가리 보는 3번 7번 들어오면 너나 드세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번 7번 대끼리 막권을 깰로 이 단점이 두 가지가 다 보이는데 두 놈이 두놈 다는 몰라도 한 놈은 분명히 부러진다. 한 놈은 부러진다. 이게 둘이 손잡고 들어오려면 조철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는다. 자, 대끼리 꺾고 결론적으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그두 놈을 이길 달라박스 한 마리가 또 조철의 눈가리를 또 살포시 또 끌어당겼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에 요것도 딱 맞는 기수도 아리까리한 놈이 지금 올라가 갖고 배당이 지금 알딸딸하게 지금 더 나오게 생겼어요. 아주 상한가 때려먹기 딱 좋은 그런 편성인데. 자, 이번 부산 5경주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자, 대끼리 팔리는 3번마 부가티니, 7번마 BK존 인기 1, 2위.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질 확률이 농후하다. 대끼리 맞고는 안 사고 안 산다. 대끼리 들어오면 조철이 욕하는 거다. 자 이렇게 메모 하나 해놓으시고 자 5경주 자신 있습니다. 이거 한구라 때려 먹을 테니까 상한가. 자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두 번째 메인 6경주입니다. 자, 2등급 1800 핸디캡. 자, 요것도 또딱 걸렸습니다. 2등급에 1800인데요. 또 하나 달러박스 승부가 또 들어갑니다. 이번 경기 역시도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는 은근한 혼전 경주인데요. 자, 요거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한 방. 아까 5경주 메인은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찾아가는 승부고. 자, 요거 6경주는 한배 타고 때리는 승부입니다. 자, 이게 센 놈들 나왔습니다. 2등급 1800. 뭐 짱짱한 마필들. 나중에 다 1군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나왔는데요. 자, 입상권을 좀 간추려 보면, 이게 농림부 장관배에서도 대가리가 팔렸던 놈이죠. 자, 4번마 영천질주입니다. 이게 농림부 장관배 여기서 대가리 팔려, 얘가 인기 1위 팔렸어요.
그다음에 일반 경주 와서 두번 따당 치고 직전에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 자, 4번마 영천질주 있죠. 최근 뭐몇 연속 입상입니까, 이거? 2착, 1착, 2착, 2착 뭐. 아무튼 총 9전에 우승 5번, 준우승 4번이에요. 복승률 100%입니다. 대단한 마필이죠, 이것도. 5번 바베라이언, 바베리언. 유현명이, 준호, 그다음에 뭐 진경이도 탔을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복승률 100% 지키고 있는 5번마 바베리언. 직전에 알파키니지에 이어서 2착의 입상에 취입으로 날라들어 왔던 6번마 컬린타임 있죠. 직전에 출주 공백 이후에 한번 재봤던, 자, 크레이지 콘티. 자, 이것도 연속 입상하던 놈입니다. 크레이지 콘티. 자, 이게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출주 공백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능력 대가리 의심의 여지가 없는 11번마 더 세이버. 네, 출주 공백이 좀 있어요. 경주 거리도 이제 1800. 처음 뛰어보는 거고. 요런 변수가 좀 있고. 자, 13번마 골든 위너죠. 우리 조철과 우리 조철 팬 여러분들께 한 3구라, 4구라 때려준. 아주 이쁜 놈입니다. 13번마 골든 위너. 다음에 직전 경주 대차로 바베리언을 때려잡았던 14번마 월드톱입니다. 자, 어떤 놈이 대가리 칠까요, 이거? 4번 영천질주부터 한 7마리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풀이를 해드렸는데, 어떤 놈이 대가리 칠까요? 조철은 정확하게 100% 110%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 칠까요? 자, 그놈 대가리를 놓고 승부를 하는데, 자, 이 중에 이 7마리가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센 놈이 대가리죠, 제일 센 놈이. 제가 괜히 분위기 딱딱할까봐 실없는 농담 한번 해봤고. 아무튼 이번 경주는요, 메인 승부 상당히 재미있고 기대되는 그런 메인 승부입니다. 짱짱한 놈들 이제 요거 뛰고 1군에 가서도 또 만날 놈들이죠. 자, 2등급에 1800 중상위권 아이들이 붙는 멋진 경주, 박력, 박진감 있는 그런 경주가 예견이 되는데, 자, 조철이 눈가리에는 요 놈이 대가리다. 요 놈이 대가리다. 자,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마지막 피날레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멋지게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자, 요것도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이미 조철의 조철의 눈가리에는 한구라가 그냥 걸려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방 때려 먹을게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4월 25일 1회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1회 경마 모두 마쳤는데, 승부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천 2389, 2389, 부산 3경주, 5경주, 6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8경주, 부산 5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경주도 자신 있게 오늘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줄 적중, 올 적중으로 한번 달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4월 25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